50만원 1단계 도전하는 문제 내드립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쓰세요. 분량을 똑같이 나눔. 아무런, 아무 또는 얼마만큼의 뜻을 나타내는 말. 대수롭지 않게 여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를 한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셨습니까? 네. 예.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쓰신 답을 열어주세요. 네, 두 분이 똑같이 우리 등자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등군 하등 등한시 정답입니다. 어, 평소 실력으로 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자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100만원에 도전하는 문제 드립니다. 뜻이 중복되어 표현된 부분의 한자를 찾아 쓰세요. 사냥꾼들이 전선줄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사격을 하다 통신 케이블을 훼손했다. 자, 뜻이 중복되어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자를 찾아서 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꾼들이 전선줄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사격을 하다 통신 케이블을 훼손했답니다. 지금부터 제한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박준선 씨는 상당히 일찍 쓰고 기다리셨고, 권호신 선생님께서는 좀 늦게 쓰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답을 쓰셨을지 두 분이 쓰신 답을 공개합니다. 아, 네. 두 분의 답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 사이에서 다를 경우에 협의 기회를 한 차례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협의 기회 당연히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 답지와 펜을 가지시고 정 중앙에 오셔서 서로 20초간의 협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지금 마쳤고, 그러면 두 분께서 협의하신 공통된 답을 다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답 가운데 정답이 있어서 똑같이 맞추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답이 나왔을지 궁금하군요. 자, 두 분이 쓰신 답 공개합니다. 네, 박준선 씨께서 먼저 쓰셨던 답으로 줄선입니다. 네, 줄선자로 이제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네, 설명을 부탁드린다면요? 전선줄에서 그 선이 줄선이기 때문에 옆에 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네. 반복되었습니다. 아, 줄자가 우리 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복돼 표현된 한자는 줄선이다. 자, 두 분이 쓰신 답 줄선 맞습니다. 200만원에 도전하는 문제 주십시오. 이것은 관역의 정가운데를 뜻하는 말입니다. 흔히 핵심을 짚은 말을 할 때 이것을 찌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 말을 한자로 쓰세요. 네, 원래 의미 관역의 정가운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핵심을 짚는 말을 할 때 이 단어 이것을 찌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한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2단계를 통과하셔서 지금 3단계 이제 결과를 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권 선생님,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씩 좀 긴장을 더 하시는 것 같고 네. 자꾸 눈을 감고 계획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예. 그래요? 박준서 씨는 이번 문제 뭐 쉬웠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럭저럭 쉬웠습니다. 아, 괜찮은 편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쓰신 답 열어주세요.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일단 똑같이 쓰셨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정곡입니다. 정곡. 정곡.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400만 원에 도전하는 문제 주세요. 다음에 동음 이의어를 구별하여 한자로 각각 쓰세요. 역전의 노장들이 경기에 투입되며 전세는 곧 역전되었다. 자, 우리말 발음으로는 둘 다 역전인데요. 분명히 한자는 다릅니다. 뜻도 당연히 다르겠고요. 역전의 노장들이 경기에 투입되며 전세는 곧 역전되었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역전과 뒤에 있는 역전을 각각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미보고팀이 결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한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권호진 선생님 어땠습니까? 이번 문제는? 반반쯤입니다. 반반쯤 되니까. 네. 역시? 아, 저도 역시 반신반입니다. 반신반이에요? 예. 아주 자신 있지도 않고. 앞에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에 역전은. 아, 앞에 있는 역전의 노장들 할 때 그 역전? 예. 어, 뒤에 것은 이거죠? 예, 예. 쉬웠습니다. 예. 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쓰신 답이 모두 다 정답이기를 역시 바라면서 두 분의 답을 열어드립니다. 일단 두 분의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 유무를 떠나서 4단계는 통과하지 못하셨는데요. 역전의 노장들이 할 때의 역전은요. 진할 역자에다가 싸움 전자를 쓰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 역전은 권 선생님이 쓰신 저 답이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보고팀은 3단계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십시오. 아이고, 근데 뭐 지금 표정은 아이고 끝나서 끝나니 다행이다 하는 표정이신데.